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으로 하루 3시간 기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다니엘, 그의 이름의 뜻은 뭐죠? 예,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사무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사무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와 관련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다니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연약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바빌론의 왕이 4번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그 나라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는 가진 힘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라를 빼앗겼고 또 그는 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는 그 시대의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이 되자고 하는 불의한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세 번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그 불의한 법이 그를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게 하더라. 역전되게 하더라. 마지막을 복되게 하더라. 성립케 하더라.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성경에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기도하더라. 기도의 규칙이 기도를 지켜줍니다.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기도의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이 기도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는 지난 이틀 영적 기억력, 영적 집중력, 그리고 오늘 하루 3시간 기도를 영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더 깊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고 더욱더 영적으로 집중하여져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3시간 기도, 이제 우리가 일생을 쉬지 않고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능력이 누려지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하는 기도의 규칙을 가집시다.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자로 살겠다는 것을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나의 어떤 결심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규칙이 우리를 거룩한 기도자로 이끌어가게 합시다. 기도의 규칙을 정해놓으면 이제 그 규칙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오늘 다니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는 하루에 세 번 기도하기로 규칙을 정하였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기도의 규칙을 따라 기도하자 기도가 그를 지켜주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루 세 시간 기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의 더 큰 능력과 권능들을 누리는 거룩함과 영광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그저 기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 인생을 위대하고 값지게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다,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사시되 정말 늘 힘들다, 어렵다, 뭐 괴롭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날마다 인생을 살되 성공자로 사시길 바라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살기를 바라고 살아도 자랑스러운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덜 살고도 사는 교회 이렇게 힘드냐 그런 분 있지만 어떤 분은 늘 살고도 자랑스럽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고 찬양하며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더 살고 싶은 사람이십니다. 영적인 삶도 믿음의 삶도 신앙생활도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힘들다 그러는데 이제 기도의 영광으로 살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사는 것이 더 소망하고 기대되어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삶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요. 성공자들, 뭐 평균 이상의 사람들, 평균을 뛰어넘는 사람들 아웃라이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에서는 여러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 대가들, 고수들, 특별한 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분야는 다르고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자기 분야의 아웃라이더, 자기의 기준을 뛰어넘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하는 일을 최소한은 1만 시간 이상은 집중하고 그 일에 투자한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음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1만 시간의 법칙. 자기가 하는 일을 최소한은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자들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 땀을 흘린 자들이 그 영광을 누립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더라. 한번 실수하니까 이게 자꾸 기억이 나네. 핏방울이 땀방울이 아니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3시간을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자기 일에 열심히 투자해서 10년을 노력하면 누구나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고수가 될 수 있고 그 분야의 일가를 이룰 수 있고 그 분야의 성공자가 되고 그 분야에서 그 이름을 높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하되 기도의 성공자가 되길 바라고 기도의 대가들이 되길 바라고 기도의 날마다 응답과 간증과 기쁨이 충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루 3시간 10년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루 3시간 10년만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 문이 활짝 열리고 날마다 때마다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지나온 기도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 법칙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도 그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열심히 달려올 때 그 시간에 그 기도의 규칙이 나를 만들어 주었고요, 기도자로 세워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를 꼭 그렇게 어떤 규칙을 만들고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사람은 결코 자기의 본성으로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우선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동안 몇 번씩 이 3시간 이란 강의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왜 3시간이라는 기도의 기준이죠? 기도의 기준이 필요할까라고 할 때 몇 가지로선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야, 3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쉬운 시간이 아닌데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해야 영으로 더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기도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자꾸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까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듣게 되는 것이었구나.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구나. 이제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도 우리들의 소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대화다.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다. 지금까지는 그 대화가 그저 나의 소리만 있는 일방적인 대화라고 했다면, 이제는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기도의 성장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부르짖을까도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의 영이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소통은 그 순간의 말이나 그 순간의 언변이나 그 순간의 말 재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 말하는 사람의 관계가 먼저 좋아야 된다.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된다. 관계를 맺어야 된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곳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야 됩니다. 가까워진다는 것은 가까이 앉아있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마음이 통하는 친밀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오래 시간을 보내야만이 관계가 깊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모든 것은 시간이 가야 된다. 오랜 시간이 가야 되는데 하루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오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아멘이죠?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집니다. 날마다 때마다 오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루 3시간 기도는,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3시간 기도하는 규칙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는 규칙이 있구나. 최소한 그냥 내가 하루를 기도를 막연히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내가 하루 3시간 기도합니다라는 사람은 물론 3시간이라고는 기도를 오래 하는 규칙도, 그 시간도 있지만은 아, 이제 그 사람이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규칙적으로.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만 있으면 되지 규칙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 기도해야 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생각과 함께 언제나 우리는 뭐가 있다? 내 안에 육신의 욕구가 더 우리를 주장해 간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이고, 그러나 아, 좀 더 앉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것은 육적인 욕구다.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본성으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육적인 욕구로 이끌림을 받습니까? 육적인 욕구로 이끌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법을 소망하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의 법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우리는 늘 세상의 모든 물체들은 다 중력의 법칙으로 아래로 내려오지만 인간은 반드시 죄의 법칙에 묶여 있는 것이죠. 죄를 짓자. 이것이 우리를 묶는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체는 가만히 있으면 다 밑으로 떨어지듯이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죄의 법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죄의 원심력. 저는 그러면 어떤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뭐냐? 규칙을 만들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 반드시 기도에 규칙이 있어서 이 육적인 본성들을 이겨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가장 큰 전제는 뭐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결국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50일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죠. 50일이라는 기도학교로 있으니까 이 규칙 때문에 그래도 일어나고 깨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멘이죠. 내일 40일이니까 더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도 38일, 37일보다는 40일 그러면 왠지 오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할렐루야.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규칙이 기도를 지켜줍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규칙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매일매일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뜻이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한다. 여러분, 하루만 3시간 기도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3시간 기도는 하루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데일리 매일 기도하라 그 뜻입니다. 하루만 3시간 하라는 게 아니에요. 3시간을 매일 하라. 매일매일 3시간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3시간 기도한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은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지속해서 한다. 기도를 지속해서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는 물건을 만든다 그럽니까? 물건이 태어난다, 물건이 자란다 그럽니까? 물건을 만든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논밭에서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식물은 만들어진다 그럽니까? 자란다 그럽니까? 자란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가공되고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자라는 것일까요? 어쩜 이렇게 아침에 대답을 잘하세요? 다 아시네. 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은요, 만들어지는, 가공되는 것이,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야 된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믿음이 좋고 싶다고 결심하고 소리친다고 믿음이 갑자기 우닥닥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물건은 밤을 새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철회하면 수천 개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물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쇠붙이나 나무 조각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르고 붙이면 돼요. 그러나 생명은 자라야 돼요. 그건 떼어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야 된다. 아멘이죠.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는 이어져야 된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우당당당 3일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몸이 자라듯이 우리 인생의 연륜이 자라듯이 자라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데일리 매일매일 쉬지 않고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하자는 것은 최소한 기도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3시간 다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막연히 기도하겠다는 사람과 나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라는 사람은 다르다. 왜? 기도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다. 기준이, 야, 우리는 모든 일에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죠? 기준이 있어야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요. 근데 그냥 기도를 막연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산을 다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짧은 동네 뒤상이야. 그냥 뭐 마음먹고 후닥닥 갔다 오면 됩니다. 그러나 지리산처럼 최소한 그래도 한 3일을 걸어야 되는 산은 다녀보면 누구나 첫날은 다 기뻐서 뛰어듭니다. 막 재미있다 즐겁다 그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힘들어져요. 숨이 차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데 참 재미있는 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더라도
이제 지리산 정상이 천왕봉인데 천왕봉 바로 밑에 있는 대피소가 장트목 대피소입니다. 그 장트목 대피소에만 정상이 바로 거기 보이고요. 한 시간 반 정도만 우리가 빨리 그러면 그 정상을 가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노고단에서 그 천왕봉을 바라보면 야 저기를 어떻게 가나 아득해요. 그런데 힘들더라도 이 장트목 대피소까지 산장까지 가서 이 천왕봉이 바로 눈앞에 보면요 그때부터는 힘이 납니다. 왜? 목표가 바로 저기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다는 정상이 눈앞에 보면 누구나 힘을 다시 내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막연하겠다 그러면 아득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상을 정해놓으면 목표를 정해놓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아 저기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저기는 올라가야 되겠다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막연히 하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으면 그 눈앞에 보이는 정상이거든요. 아 저기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3시간 올라갈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3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어 보이도 우리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우리가 여러분의 책에 있는 좀 더 큰 범위의 세 가지 사실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왜 3시간이냐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은 하루에 3시간 기도했던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 역사를 다 보면 기도했던 사람들은 하루 3시간 기도했더라. 그래서 그 책 보면 마틴 루터라든지 존 낙스라든지 존 웰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교회 가장 많이 소개된 이엠 바운저 같은 사람들 다 하루에 3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특별히 거기 책에 보면 이엠 바운저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기도의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도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기도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이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50일에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학교 이후에도 매일매일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규칙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들은 막연히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3시간 규칙을 정하고 꾸준히 반복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역이 충만하고 그들의 영성이 거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3시간 기도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도자들은 기도의 규칙을 정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다. 두 번째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해야 하루 3시간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새벽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차량이 운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러나 우리가 이 새벽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하루에 좀 더 시간을 구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충분히 하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냥 비유인데요. 예를 들면 똑같은 물입니다. 그죠? 우리가 똑같은 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물의 양이에 따라서 그 물의 능력이 물의 능력은 이상한데 하여튼 물의 가치 이것도 좀 이상하고 하여튼 물의 쓰임새가 물의 쓰임새가 달라져요. 똑같은 물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물을 바가지에 담느냐 우리가 물통에 담느냐 물을 욕조에 담느냐 다른 거죠. 저는 이렇게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루에 5분을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는 그저 물로 비교하면 바가지에 물을 떠서 그저 내 얼굴 정도 닦는 그 정도 그죠? 바가지면 내 얼굴은 닦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을 기도한다. 그죠? 내가 3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물로 비교하면 내가 물통에다 물을 받으면 그죠? 내가 물통에다 물을 받으면 내 몸을 씻고 그죠? 나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 쓸 수 있는 그 정도 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한다면 우리 아파트 높은 옥상에 물탱크와 같은 물이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의 사람들이 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즉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시간이 짧으면 기도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당장 급한 일, 우리 가족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그 사람의 기도의 범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자기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건 결국 시간이 늘어나야 기도의 범위가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더 깊이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더 깊이. 예. 아마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루에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 아, 뭘 기도해야 되나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좀 어려워지는 걸 느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도 아, 또 2시간 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부터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분들이 목사님 기도하면 왜 목사님은 늘 주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는데 저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음성이 들려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가스레인지를 끄고 왔는가? 아파트 문을 아침에 새벽에 급하게 나온다고 내가 아파트 문을 제대로 잠그었던가? 이런 잡념, 망상 이런 것들이 내 머리를 가득 채워서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푸념한 돈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은 뭔지 아십니까?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 잡념도 지나가고 망상도 지나가고 영의 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답은 기도를 더 오래 하면 깊은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그 기도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컵의 물이 지금은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물이 흙탕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급해서 우리가 그냥 어디서 흙탕물을 떠왔습니다. 물이 흐립니다. 그러나 이 흙탕물이 깨끗한 물로 변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시간만 가면 됩니다. 가만히 두면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위는 맑은 물만 뜨겠죠. 급하다고 자꾸 흔들면 더 흙탕물이 됩니다. 이 흙탕물을 맑은 물 되게 하는 것은 가만히 두고 무엇이 지나가면 된다? 시간이 지나가면 된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도 머리에 가득 찬 흙탕물과 같은 망상과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면 지나가고 흘러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3시간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에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간이 가야 깊어진다. 시간이 가야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마음의 염려가 들지라도 역시 그것을 이기는 건 뭐냐? 더 오래 기도하고 그럴 때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하기는 이제 내가 정말 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길 바라고 더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기도의 시간을 늘리자. 더 많이 기도하자. 더 오래 기도하자. 더 자주 기도하자. 더 간절히 기도하자. 그러면 그만큼 더 큰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